아, 우리 인일 씨에서 이번 참가분 이번 한상기 씨인데 여러분도 심사평 해주시는 거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은 이런데 내가 생각한 게 정말 맞는지 또 작곡가 선생님들 통해서 확인을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예. 왜 우리 임영웅이가 노래를 잘하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면이 그 임영웅이 장점이 많고, 또 어떤 면이 아주 매력이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비교해보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어떤 투표하러 나가는 혹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노래방 가시거나 이러시더라도, 저희 우리 작곡가 선생님들 이렇게 또 좋은 조언을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18점, 16점, 15점, 15점 주는데 여러분은 100점 만점으로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뭐 100점 만점에 우리 여기 몇 지금 점 주고 싶은지. 우리 여기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전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정말 지금 하세요. 지켜보시는 네, 지켜보시니까 더 영웅시대 그 팬클럽 여러분 저 임영웅 씨 노래 좀 불러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또 영웅 씨를 더 이렇게 빛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한 2, 3주 있다가요 임영웅 후배 노래 특집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임영웅 씨 노래만 노래만 가지고 이게 무슨 예. 사랑의 콘서트든 어떤 콘서트에서 불렀던 노래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는 무슨 노래든 다 가능합니다. 네. 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 뭐뭐 뭐 정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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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네.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저 네이버 스룬도 카페에서도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특히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같이 합산해 주시고 합산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점수를 예. 이제 우리가 드리죠. 지금 윤나희 씨가 75점 제일 많은 점수를 줬네요. 이제 그 구독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심사위원이 30점을 기준하니까 네. 본인들도 30점 네. 여러분도 30점 기준하세요. 네. 저희 같이 합시다. 같이 여러분 지금부터 30점 기준하셔가지고 네, 저희와 한번 같이 점수를 네.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평도 여러분 평을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임영웅님은 넘사벽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영웅 씨 노래 잘하는 그 이유, 예. 임영웅 씨가 왜 사랑받는지 그것은 바로 부드러움과 따뜻함이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노래하시면 좋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예. 겁니다. 자, 자 참가번호 2번, 2번 한상기 네. 트로트 가수의 꿈을 안고 살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트로트 가수의 꿈을 꾹꾹 눌러가며 지내던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연찮게 노래자랑에 나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엄청 좋아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이 마냥 트로트 가수가 꿈인 사람인 것이 저의 자존감을 하염없이 깎아 먹을 것도 같고 올해도 전과 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한 해를 보내고 싶지 않아 트로트 가수 한상기 를 알리기 위해 애쓰던 찰나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어린 시절 제 주머니를 빵빵하게 만들어주셨던 노래의 주인공이자 저의 롤모델 설운도 선생님의 정말 그 후계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보고 평소에도 설운도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면 비슷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운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도전을 했고 보다나은 무대를 위해서 서울 대전을 오가며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최종 멤버 히든싱어에 출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아, 그 한상기신가요? 그렇다. 네. 예. 예. 자, 정말 대전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인데 한상기 씨가 바구철의 연무를 부른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예, 이분은 저 바로 히든싱어에까지 출연했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저희와 함께 여러분도 심사평을 해주시고 심사평 적어주시고. 같이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30점 여러분도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한상기 씨입니다. 바구철의 연모입니다.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깜깜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전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못하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지금 댓글 창에 잘하시네요. 임영웅 씨가 또 연보도 불렀는데 그 연보 부른 게 조회수 5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 이분 낯익은 얼굴이다. 그래서 너무 잘한다. 지금 멜론 가요 차트에서 1위부터 13위가 임영웅이.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한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아, 또 30점 나왔어. 30점 김문란 씨. 예. 김문란 씨 30점. 이인희 씨 27점. 스완 씨 28. 비타민 28. 오, 이해숙 27, 사슴 28, 전부 지금 예. 오, 써니 해피 28, 김기곤 27, 지금 예. 계속 29점. 아우, 상당히 지금 높은 노래를 잘하시는데 자신감 갖고 오셨으면 네. 해요. 뭔가 모자라지만. 강문남 씨는 30점 만점. 예. 왕급조절을 잘한다. 26, 20, 25, 예. 25도 감지 떨어지네요. 최홍래 씨가 29점. 근데 지금 예. 이 많은 분들이 깔끔하다, 가슴으로 예. 말하는 것 같다, 감정이 좋다, 차분히 잘한다 하지만 예. 어우, 가슴 울림이 없다. 나오고. 자, 여러분들 그 심사평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심사평도. 부족하다. 좀 일어나서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많은 심사평을 남겨주셨는데 네. 자, 먼저 우리 우리 서른도 형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뭐 그 히든싱이 나왔을 때 이제 그 제 노래를 아주 잘 불렀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한상규 씨 기억하고 있는데 역시 노래는 그때부터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러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감정 표현 이런 게 좀 좋았고 근데 지금 앉아서 이제 서서 이제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앉아서 했다고 예, 그러는데 예, 예. 앉는 거나 선 게 낫죠. 예, 조금 아니, 앉았어요? 예, 앉았다고. 저는 예, 예. 저는 난 서게 보이는데 그죠, 저도 그래. 선 줄 알았는데 네, 앉아서 불렀다고. 아니 근데, 저 상황이면 서야 돼요. 저 약간 공간에 방음력이 예, 예. 되는 기본적인 작업실이거든요. 아, 카버스 예. 카버곡 정도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에서. 저는 그 네. 슈어 마이크를 썼어요. 그냥 오리지널 그 노이만 마이크 안 쓰고. 근데 기본적으로 슈어 마이크를 썼는데. 근데 지금 고음이 좀 갑갑하다. 잘하는데 고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글이 좀 올라왔네요. 힘이 없다. 예. 우리 노래를 잘한다. 김정우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하면 투 트랙으로 노래하는 거는 뭐냐면 반주 음악과. 가수가 노래를 한 방에 부르는 걸 투 트랙이라거든요. 네네. 우리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지금은 이제 편집을 해서 끊어가는데 그렇죠. 저분 정도면 한 세 군데 정도만 찍으면 콜 될 수 있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 아까 여기서 이제 표정이 고음이 좀 2절의 고음이 약간 프렛된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전체적으로 저는 서른도 씨 모창에 나가서 서른도 씨 색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틀린 색깔이 나왔고 네네. 목소리 톤 자체가 굉장히 기름져 보여요. 그러니까 중음의 매력이 있고 이제 한 가지 흠이 있어서 제가 디렉터를 한다면 저음 부분의 아랫소리를 좀 더 이렇게 좀 탱글탱글하게 넣을 수 있는 소리를 갖고 있으면 남성적인 매력에 중음의 매력에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상기 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송강호 선생님. 네, 그 저는 못내 아쉬운 게 반 키 정도도 올렸어도 맛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내려가 있 분명히 그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뭔데 아쉽습니다. 반키 정도 올렸으면 좀 더 강하게 들려서 사람들에게 좀 소리가 더 멋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여기가 애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제일 애절해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애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했는데 결국은 음폭을 좀만 더 올렸으면 반키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표정 연기도 좋고 감정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노래 스타일은 라이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놀아본 거죠. 근데 가요제로 나오는 거와 라이브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했다면 얼굴 표정이나 연기도 좋지만 그 가요제는 뭐냐 결국은 가창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표현력에 있어서 소를 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 노래하다가 강인혜님 그 연구님 혹시 쌍꺼풀 수술하셨나요? 상안검 하안검 수술한 겁니다. 예. 궁금한 거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심사평하고 그러니까, 말을 끊지 마세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좀 이따 이야기하죠. 심사평하고 그래서 네. 노래를 하다가 한 군데 틀린 데가 있어요. 떠나서는 할 때 는자가 음정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데 음정을 잘 맞춰주는데 그래서 강약 조절을 잘한다. 우리 김종호 형님도 계시고 여기 서른 선배 계시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른도 선배님 목소리가 나오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했거든요. 근데 없는데 반면에 조금 더 자기 색깔을 좀 더 찾아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저는 심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의 심사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평 주세요. 30점 만점에 네. 성량이 답답하고 부족하다 이강재 씨. 네, 심사평과 점수 같이 올려주시죠. 조금 부족하다. 자 잠깐만 이제 얼른 보자고요. 이수리님 조용구 씨 쌍꺼풀 안 해도 예쁜데. 역시 저에 대한 쌍꺼풀이 조용구님 잘하신다. 네, 자 조용 어머 너무 낮게 잡아서 아쉽다. 알맹이가 약해요. 표정이 좋았던 것 같다. 네, 표정이 좋았던 것 같다. 성량이 부족하다. 노래 힘이 없다. 자 우리 한상기 씨 잘 들으시고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송쌤 심사 잘했다. 송쌤 심사가 최고라고 또 이렇게 하시네. 지금 계속 조용구 성형 얘기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형 부족. 근데 저는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자, 25, 25, 26, 15, 24, 25, 20점, 29. 자, 이거 우리가 평균 점수 우리가 이거 잡자고요. 25, 27. 평가 너무 감사하다. 좋아요. 30, 25, 29. 오, 계속 오르고 있어요. 23, 27. 예전에는 조금 부족하다. 강약 조절이 없다. 자신감 부족. 25. 일반 인으로서는 자람 가수 부족. 네, 맞습니다. 좀 떠나서는 그곳이 음정이 좀 올던 느낌이 있네요. 잘 부르지만 감정이 부족하다. 27. 예. 그래도 점수는 상당히 높은 점수 많이 나오고 점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하다. 근데 고음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많이 지적을 하시네요. 고음의 문제. 고음에서 약간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아까 손 가수님 말씀대로 이게 반키로 올리면 고음이 더 안 나올 수가 있고. 그 제가 아까 말씀대로 그 저음에 저음을 좀 잘 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저음을 좀 내기 위해서 반키를 더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단은 확실하게 하기 힘들지만은 하여튼 노래는 잘하는 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은 저 29점 주시놓고 좀 더 연습하라 이런 무슨 뜻이 나 뭐. 1점을 30점밖에 연습하는 거죠. 네, 30점으로. 네. 네. 힘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그 서른도 씨에게 전화했지 형님. 그 임영웅 씨 노래 부를 때 고음을 부르더라도 전혀 막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편안하게 고음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고음인인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너무 쉽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임영웅 후배가 조금 그런 저하고 조금 닮은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고음을 하면 약간 막 핏대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전혀 웃으면서 부르대. 어디서 나오냐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사실 발성을 오래 했습니다. 발성. 그러니까 이 발성을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표현을 충분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유 있게 내는 거죠. 여유 있게. 호흡이 짧으면 호흡이 짧으면 저 소리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첫째 호흡이 풍부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노래를 충분히 그거를 내는데 단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막 목에 핏대가 나도록 소리 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드럽게 부르는 거. 막 옛날 머리를 막 수그리고 하고 막. 그러니까 단전이 좋다는 거죠. 단전이. 단전 노래를. 그럼 부릅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성량이 저기 좀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거는 다음 우리가 특집으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점수가 올해 대충 평균치를 잡자고요. 자 평균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7, 29, 그래요. 30, 제일 낮은 25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점수를 한번 합산해 봅시다. 자 우리 김종현님 조영근님 반갑습니다. 쌍사셨나 봐요. 예 계속 제 얘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0점 만점 저는 주고요. 우리 세 분 30점 만점 줍니다. 네 저는 자 자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송강호 선생 26점. 네. 그 다음에 제가 28점입니다. 조영구 씨가 8점, 우리 김종호 씨가 27점. 네. 자, 이리가. 우리 영웅님 목소리에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네. 영웅님은 정말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죠, 이윤진님. 예, 진동호 자, 30점. 지금 저희 심사위원님들의 심사 점수도 여러분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환상기 씨가 보고 있네. 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환상기 씨. 본인이 직접 보고 있네. 환상기 씨 지금 심사평을 들은 지금 기분
어, 뭐 심사 저 평을 들은 느낌 좀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네, 글 올려주셨는데 한상기 씨가 아 내가 진짜 심사평을 좀 이거는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 것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상기 씨가 앞으로 가수로서 대성할 가능성이 있다. 자 있으면 있다. 네,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자 올려주십시오. 오늘 이상한. 자 한상기 가수로 성공한다. 아니다. 자 오늘 아니잖아 아니고 오늘 분위기 오늘 분위기를 가능성이 있다. 방을 노력해야 한다. 이거 두 개로 보내주십시오. 예, 조용구 씨 점수가 짜다고. 왜냐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왜냐면 조금 제가 이렇게 점수를 그 많이 안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 이 사람 우리가 왜냐하면 앞으로 이 오디션을 우리 저 영웅시대 여러분들 같이 하자고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지. 자, 있다. 어, 있다. 어, 노력. 있다. 있다. 있어요. 확보한다. 와, 노력이왕 조금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될 것 같네.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우리 한상기 씨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그렇죠. 네, 있다. 한상기 씨, 우리가 오늘 한 심사평 잘 들었다가 연말 결선에서 이거 참고해서 1등하세요. 어, 성공할 수 있다. 노력하세요. 노력한다 해야 된다. 있다가 지금 거의 가능성 있다. 예, 노력하세요. 가능성 있다. 노력하면 된다. 있다. 노력.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야, 대단하시다. 있다. 원키로 불렀습니다. 저에게.